You've been chasing after dreams, thinking that they're out of reach. And you think things like this happen to everyone, but I don't think they do. 안녕 여러분. 짜잔. 저는 말이 좀 오늘 저는 호캉스를 하려고 친구랑 호텔에 놀러 왔어요. 이왕 쉬는 거 되게 좋은 데서 쉬고 싶어가지고 포시즌스 호텔이 스위트룸을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랑 왔어요. 짜잔!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호텔 측에서 이렇게, 이게 제 실명이거든요? 이렇게 해줬어요. 예. 그리고 옆에는 살짝 이렇게 거울이 보이는데 여기는 미니 소파를 치우고 딱 촬영을 하면 완전 그냥 셀카존이 아니라 특별한 인스타 셀카존이 될 것 같아요. 이분 옆에는 간단하게 사물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벌써 저와 제 친구의 짐으로 더럽혀져 있어요. 그리고 쭉쭉 들어오면은 뷰 좀 봐보세요. 이렇게 갬성갬성한 호텔 욕조가 있고 그 포시즌스에서 자랑하는 그 광화문 뷰. 예, 목욕을 하면서 창밖도 보고 내 모습도 보고. 여기 간단하게 세안이랑 양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어메니티는 어디 거요? 내추럴 빗살? 짜잔, 여기는 미니바인데요. 벌써 음료랑 이 와인이 있고요. 이 와인이 뭐라고? 내추럴 와인의 여신? 내추럴 와인의 여신? 이 사람이 여신인 거야? 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는 수지 점프스트로 유명했었던 옷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한 1년 정보하다가 결국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저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침실의 전반적인 풍경입니다. 친구랑 저랑 뒹굴어도 될 만큼 엄청 큰 사이즈의 침대입니다. 침대에 딱 누우면은 온 방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탁 트인 개방감이 들어요. 맞아. 엄청 폭신해요. 우리가 암튼 여기 뭔 뷰라고? 경복궁이 어딨어? 경복궁 뷰랬는데? 저기 있잖아. 아 그럼 사인 찍어줄까? 제가 스위트룸을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28층? 클럽 라운지를 4시 반까지 이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친구랑. 이따가 6시에는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지금은 간단하게 뭐 좀 먹으려고. 이거 하나 먹고 6시까지 버티자고. 난 너 두 배 먹을까? 내가 세 배 먹어. 아 이제 밥도 끝나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니까. 이미 조금씩 먹었지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그거? 화이트 초콜릿이랑 라즈베리야. 아보카도 분위기에 못 참으니까 크르크 향나. 한 입씩 먹은 흔적들. 난 다 먹었는데. 걸스 파우치. 짜잔. 이게 친구가 쓰는 마스카라 픽서인데 친구 속눈썹이 진짜 예쁘거든요. 그 비밀이 이거래요. 짜잔. 짜잔. 고마워 잘 쓸게. 제가 이 호텔을 예약할 때 촬영 협조를 먼저 구해가지고 제가 유튜버 하시는 거를 호텔 측에서 알고 계시거든요. 갑자기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이거 베타르트인데 인스타 찍자. 됐어. 인스타 찍자. 겁나 예뻐. 난 가운데를 공략하겠어. 맛있겠지? 당연히. 근데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 달아? 응. 나 할 진짜 못 쓰나 죽을 것 같아. 지금
지금 뒤꿈치 와장창 된 것 같아. 아, 거기가 매칭인가. 샤시 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와요. 너 먹을 수 있어? 너 못 먹을 것 같아. 롤 먹을래 아니면 사시미 먹을래? 롤 먹자. 천재야. 그 롤이 이제 쇼미더롤 얼마 전에 저도 와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아 정말요? 그럼 이거 시켜. 피자나. 멈춰 주신 이유가 있겠지. 화이트 트러플이네요. 얼마? 와 진짜 잘 나왔던데? 너 이런 거 좋아해? 아 완전 좋아해. 너 근데 뭘로 마실 거야? 얘만 볼까? 왜 이건 조금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게 맛있나 봐. 다시 타봐. 고마워. 데이트 여러분들 짠. 어? 잠든 족. 저 너랑 데이트하는 거 같아. 약간... 이게 뭐야? 여러분 저 여자랑 데이트해. 근데 나랑 불륜이 맞지? 응. 짝꿍대. 저희 어제 술 마셔서 지금 따뜻한 국물 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싱그리하고 자메리. 오렌지.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저기 특맥이 그래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네. 맛있겠네. 우거지가 이렇게. 응. 너 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응. 같이 먹자. 진짜 맛있다. 요즘 빠진 닥터자르트 요게 피부 화장이 뜨지도 않고 엄청 촉촉하게 마무리돼가지고 얘를 요즘 엄청 많이 쓰고 있어. 촉촉해. 다이슨 에어랩 있는데 얘는 제가 집에서 가져왔어요. 얘랑 얘를 가져왔어요. 샤워 후에 이 정도? 머리카락에 발라주면 엄청 찰랑거려요. 제가 혜주님 구독자인데 참 너무 귀여운 걸 판매하시길래 구매했어요. 얘가 지금 I am ready to eat이래요. 오 너무 귀여워. 명란 핫도그 햄버거 뭐야 이거 떡볶이 그리고 케이크까지. 자
난 머리 스타일링 끝. 경복궁 경복 팰리스가 보입니다. 두둥. 그리고 이 쿠션 정말 뭔지 모르겠는데 꼭 이따 검색을 해가지고 똑같은 걸 사려고요. 저 진짜 기절하듯이 잤어요. 너무 어쩜 이렇게 폭신폭신하죠? 구름 같아요. 구름. 깃털인가? 친구랑 보낸 광란이 밤 다음날입니다. 초콜릿 타르트? 그리고 이거는 선물로 주셨고 과일들이랑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선물로 주신 배 타르트도 진짜 맛있었는데 전 특히 안쪽보다 끝부분이 맛있더라고요. 짠! 여행을 왔으면 놓칠 수 없는 메이크업 타임. 디올에서 이번에 블러셔랑 립스틱을 샀더니 주신 파우치예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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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친구가 엄청 좋다고 선물해준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인데 저는 속눈썹이 엄청 짧거든요. 남들보다 마스카라 바를 때 배는 더 공이 많이 필요해요. 친구는 속눈썹이 이미 엄청 길어가지고 마스카라 픽서만 해도 엄청 예쁘던데 저는 왜 속눈썹이 짧을까요? 오, 엄청 깔끔하게 관리되네. 그리고 요즘 제가 엄청 잘 쓰는 우리 더원이 인스타로 추천을 해준 페리페라 잉크 블랙하라 깔끔 컬링 또 해봅시다. 대박 대박. 무슨 일이야? 응? 대박 사건. 제가 화장하는 척. 사건. 원래 여기서 목욕하고 싶어가지고 베스밤도 가져왔는데 제가 목욕할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예쁜 욕조 안에 이런 목베개도 센스 있게 있고 욕조도 딱 저랑 크기가 맞아요. 딱 발이 닿는 그런 크기예요. 안녕. 여기에 따끈한 물 넣고 베스밤 풀고 목욕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매일 아침 경복궁을 보며 목욕을 해요. 바다 소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진짜 좋은 게 여기 전기차 충전소가 있길래 제 분부기까지 맛있게 전기를 먹여줬어요.
뭔가 호캉스는 처음이어가지고 재밌게 영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뿅. You've been chasing after dreams, thinking that they'll reach, and you think things.